자, 두 번째 순서입니다. 첫 번째 순서에서 저희가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고, 4분기에 어떻게 될지,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관건인데, 이 시장이 지금 전방 수요와 후방, 그러니까 저기, 반도체, 삼성의 반도체 지금 양산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 한주엽 대표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늘 뭐 라이브 할게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망을 좀 해야 할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전망도 뭐 저기 3분기에 바닥을 찍고 반등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건 이미 이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건 아닌 거고 양치기 소년이 됐고 4분기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바닥이 언제냐라는 거를 보면, 네. 이제 뭐, 한 달, 두달 정도 지나보면은, 과연 이제, 9월이 바닥이었는지, 뭐, 10월이 바닥인지, 네. 9월이 바닥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저는 사실 지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제목을 제가 조금, 뭐랄까요, 삼성의 시안 공장이 사실상 셧다운하였다라고 좀, 뭐랄까, 좀, 그쪽에서 해서 올 때는 좀, 자극적이죠. 자극적으로 네. 느낄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증권사나 이런 쪽에서는 2차 감산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2차 감산이면 1차 감산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연말에 뭐 네. 삼성이 한창 그렇죠. 버티고, 뭐, 딴 데는 다 네네. 줄이겠다라고 얘기할 때의 감산은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메모리 어떤 생산 노드가 한 3개 정도가, 뭐좀 많을 때는 한 4개 정도 갈 때도 있고 한데, 3개 정도라고 봤을 때, 3개 정도의 노드가 동시에 이제 살아있어요. 예를 들어, 19나노, 뭐 18나노, 17나노 이렇게 3개가 있으면, 네. 그때 얘기했던 감산은 제일 이제 노후화된 19나노를 줄이면서, 제일 앞서 있는 원가가 제일 좋은, 생산이 잘 되면, 원가가 제일 좋은, 17나노 거를 늘리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감산, 그, 이제, 줄이고 늘리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물량이 줄어드는 게 있죠. 그거를 갖고 이제 1차 감산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본격적인 감산은, 그니까, 이게 또, 기준을 좀 기준이 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웨이퍼를 넣고 이게 완성 칩으로 나올 때까지 한 2개월에 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딱 물량이 확실하게 확 줄어들기 시작한 기점으로 보면 7월부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은 한 20%, 낸드는 40% 정도. 삼성 마이크론도 거의 비슷한 숫자일 것 비슷하게. 같아요. 왜냐면,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워낙 물량, 절대 물량이 많기 때문에 20% 줄인다고 해도 여기보다 물량 훨씬 그렇죠. 많죠. 예. 그러니까, 삼성이 제일 많이 줄이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의 그 128단 랜드 플래시 3D 랜드 생산하는 공장은 제목은 제가 셧다운, 사실상 셧다운이라고 썼는데 이게 전원을 꺼버리면 장비 다시 가동하는데 돈도 많이 그렇죠. 들고, 네.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전원 정도 돌리면서 웨이퍼는 넣지 않고 뭐 약간 질소 정도 순환시키는 정도로 하는데 거기서 생산이 7월부터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생산 자체가 안 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산, 2차 감산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산은 기준점으로 보면 7월부터 됐다. 그게 이제 어떤 증거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3분기에 그 재료 업체들 있잖아요. 네. 가스, 특히 가스, 가스, 특수가스. 예, 특수 가스들 하는 회사 뭐 많이 있어요. 네. 워닝 머티리얼스, 뭐 에어 프로덕트, 머크, 뭐 보시민스였으니까 에어 리퀴드, 효성, 뭐 SK 스페셜티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은 가스들을 반도체 만들기 여러 가지 가스들이 쓰이거든요. 뭐 세정가스, 뭐 그렇죠. NF3라든지, 뭐 증착가스에 뭐 모노실란이나 디클로실란 같은 것들, 그리고 뭐 헬륨, 크립톤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시가가스 같은 것도 많이 쓰이는데 가스의 공급량이 7월부터 이제 완전히 반토막이 난 거예요. 평년 대비, 전년 대비 삼성에 대한 다, 다. 네, SK, 삼성, 마이크론, 뭐 공이 다 7월부터 뭐 이쪽저쪽일 겁니다. 그러면 7월 기준점으로 봤을 때그 정도로 컷이 됐다라는 거는 한 4월부터는 시작했다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웨이퍼 넣고 나오는데 3개월이 걸리니까 그때부터 줄여도 조금씩 어쨌든
조금씩 줄긴 했지만 7월부터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생산이 줄고 어떤 게 줄었냐? 그럼 아까 세 개 노드가 있잖아요. 뭐 네. 17, 18, 19가 있다고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업체별로 이제 노드가 조금씩 다르니까 네. 19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제일 마지막 건. 요거는 아예 안 해버리고 앞에 것만 이제 만든다라고 되니까 이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9월 말에 DRAM Exchange에서 나온 고정가. 고정거래 가격이 이제 계속 떨어지다가 그렇죠. 보합세로 멈췄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기업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 더 떨어지지는 않을 거다. 보합 상승, 보합 상승 쪽으로 갈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진짜 바닥을 찍은 거네요, 이제. 진짜 바닥은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나고 보면 9월이 바닥이었을지, 10월이 바닥일지 모르겠지만, 물량을 더 줄였으니까. 심지어는 네. 지금 최근에, 요거는 뭐 조사업체에서 나온 얘기니까, 네. 삼성이라고는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냥, 유력한 메모리 회사가 고정거래 가격을, 낸드에 대해서. 그렇죠. 10%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고객사들한테 전달을 하였다. 뭔 얘기냐면, 아니, 거기 뭐 삼성, 우리가 삼성이라고 기사도 썼으니까, 우리 뭐 아예 그냥 128단은 시장 공장 문 닫아버렸으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생산 안 하니까 이제 가격을 더 이 가격에는 더 이상 못 팔아 10% 올려주던지 딴 데가 사던지 뭐 이렇게 돼서 아마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자 그러니까 메모리를 만드는 메모리 업황 소자 업황 단에서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그 밑에 가스나 구조적으로 그 계속 그 써야 되는 소재 업체들은 이제 본격적인 이 컷에 생산 컷의 효과를 7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보고 있다라는 건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되고 가스는 웬만한 공정이 다 쓰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많고 그거 말고 예를 들어 프리커서라든지 하이테이 네. 뭐 프리커서라든지 이런 좀 약간 고부가 재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선단 공정에서는 계속 쓰기 때문에 뭐 컵 반 토막 이렇게는 아니고 한 20, 30% 정도의 어떤 출하의 어떤 축소 뭐 이런 것들이 3분기 실적 나온 거 보면은 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영상 하기 전에 이제 여러 회사들하고 이제 접촉을 해서 들어본 결과 공통되게 나오는 얘기고요. 3분기부터 진짜 어렵다. 라는 거고 1분기에 하이닉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400 D램 기준으로 414K, 410K, 410K에서 한 415K 정도의 캐파인데 뭐 한 370K 정도로 지금 줄어 있는 370, 360, 60, 360 정도 K 정도로 36만 장이죠. 360K면. 그렇죠. 40만 장 가까이. 41만 장, 42만 네. 장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한 36만 장, 37만 장 수준으로 줄었으니까 진짜 감산은 7월부터 시작되었다. 기준점을 봤을 때. 그래서 4분기 실적이부터는 좀 반등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어떤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반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요. 물량 자체는 감산을 했으니까 줄어들 거고 네. 출하량 자체는 근데 네. 가격은 오르거나 네. 혹은 뭐 오르는 추세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 측면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될 거고. 네. 근데 이제 수요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 내년 결국 내년 언제 이게 본격적인 반등 국면이냐 이것도 참 궁금해요. 이게 세 가지예요. 어쨌든 네. 지금 컨슈머 디바이스가 어쨌든 아니, 컨슈머 디바이스랑 서버 쪽인데 네. 스마트폰하고 PC 네. 서버 쪽에 대한 수요를 봐야 되는데 네. 서버 수요는 뭐 아시다시피 그 LLM 그 라지 랭귀지 모델 쪽 하면서 그쪽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HBM을 중심으로 메모리 수요들이 있어요. 네. 고급 수요는 있고 아주 컨벤셔널한 서버 수요도 다시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뭐 신형 칩도 나왔고 그래서 그쪽이 조금씩 수요 성장을 이끌어가는 가운데 가트너라는 조사업체에서 얼마 전에 PC 3분기 출하량 데이터를 냈어요. 네. 보면 올해 3분기에 전년도 3분기 대비 9% 정도 출하가 줄었어요. 그렇죠. 8개 분기 연속 감소인데, 뭐, 그것만 보면, 아, 계속 주네,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이제,
일본 분인데 미카코 기타카와라는 이분 되게 오래 이쪽 분야에서 리서치를 하신 분인데 PC 쪽에 PC가 이제 연말까지 올해 연말까지는 PC OEM들의 재고 수준이 정상화가 될 것이다 라고 코멘트를 했어요. 아. 그러면 1분기부터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왜냐하면 재고 때문에 많이 못 샀는데 재고 다 떨어내니까 떨어내면은 다시 이제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뭐랄까요 교육 원래 이제 하반기가 PC의 그 성수기죠 연말 크리스마스 네. 시즌이죠 네. 그리고 교육 시장,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쓰는 PC 수요는 굉장히 좀 견조했다고 그래요, 상당히. 근데 이제 기업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교육 시장이 성장을 일부 상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 연말까지는, 꽤 괜찮게, 보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내년도에 전 세계 PC 시장을 한 5%가량, 4.9% 정확하게는 네. 성장할 거다. 출하가 올해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5%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전망이 나와서 뭐 나쁘지 않은 적이 아닌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도 좀 봐야 되는데 애플 폰이 이제 신형 15 폰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뭐 타이타늄 했다고 뭐 네. 엄청 자랑 뭐 프로 모델의 경우에 제가 이제 좀 바꾸려고 지금 가서 이렇게 스펙을 압니다. 그전에 별로 뭐 신경이 안 썼는데 그 폭스콘 매출이 뭐 당연히 이 시기 되면은 아이폰 조립이 있으니까 지금 9월 매출 얘는 그 대만 업체들은 월별로 매출을 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월 대비로는 60% 성장을 했어요. 당연히 그거는 뭐? 이 시기에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한 20%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뚜껑 열어보고 얼마나 팔리는지를 보고 폭스콘 쪽에서는 4분기에는 3분기보다 굉장히 큰 성장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정말 기대해 있는 거니까 아이폰이 잘 팔리면 아마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쪽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그리고 네. PC 그리고 네. 서버 이 세 가지죠. 네. 근데 서버 네. 서버 쪽은 어때요? 서버도 컨벤셔널한 서버 측면에서 일부 이제 수요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움직임이 좀 보이고요. 특히 이제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고부가 가치의 그 HBM3가 들어가는 LLM 그 AI 서버들은 견조하죠 계속. 심지어는 지금 HBM은 지금 약간 버틀넥이 있는 것은 패키지 캐파가 안 따라주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공급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D램 2분기 매출 점유율 보면요 네. 보통 한 20% 가까이 차이 났거든요. 그렇죠. 삼성이 20%가 압도적이었고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네. 5% 6% 차이밖에 안 나요. 그 옴디아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네. 한 6% 조금 안 되게 차이가 나, 그만큼 좁혀진 거지. 왜 그렇게 좁혀졌나? 아니, 뭐, 일단 물량 많은 회사가 물량을 좀 조금씩 계속 줄여왔던 것도 있고, 하이닉스가 고부가치 뭐, HBM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매를 늘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엄청난 퍼포먼스거든요. 지금 뭐, 감사한 기조 속에서 그렇게 많이 따라온 거긴 한데, 이제 HBM이 앞으로 확실히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될 거다. 뭐 어제인가도 뭐 하이닉스나 삼성 모두 뭐 HBM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다라는 식으로 고위 임원들이 나와서 뭐 얘기도 하거나 뭐 기고도 하거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있어요. 하이닉스에 좀 국한된 얘기지만 지금 HBM 3E 5세대 5세대죠. 5세대라고 합니까? 네. 다섯 번째 3E에 어쨌든 D램 그 다이는 쌓아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콜을 받은 게 평가를 통과한 게 네. 1B라고 그래요. 1B 공조 노드에 네. D램인데 1B 노드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1B 노드의 D램 같은 경우는 HBM3E를 공급하기 얘네는 생산을 늘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캐파가 한 7K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 원래 계획은 27K 정도로
증산을 내년에 예, 네. 애초에 이제 네.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7K에서 한 내년에는 26K 정도 늘릴 거야. 네. 한 3배 이상 늘릴 네.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HBM 워낙 좋으니까 3를 많이 팔아야 되니까 1B를 26K, 27K가 아니라 50K까지 늘리자라고 아. 그게 내부에서 이제 컨펌이 난 것 같아요. 계획 대비 2배로 늘린다 이거네요. 네. 그게 이제 DRAM 전공정 캐파이기 때문에 일부 뭐 증착, 식각, 뭐 세정 뭐 이런 쪽으로는 내년 상반기에 적지 않은 많다고 하기는 어렵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장비표 발주가 연말 혹은 내년 초를 기점으로 발주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삼성도 마찬가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정이 되는데 지금 원래 27K 내년에 계획했던 게 50K로 늘어났고 지금 내부에서 얘기는 그게 뭐 50K가 되겠어? 70K까지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그건 아직 뭐 확정된 사항은 아닌 네. 것 같고요. 그래서 HBM이 확실히 메모리 시장을 이끄던 지금 성장 동인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글로벌 정세만 좀 안정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전쟁 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쪽 전쟁이 뭐 영향이 있겠죠.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얼마나 확전되느냐 금방 끝나느냐 이거의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아까 그 삼성전자 매출 지금 3분기 매출이 컨센서스 대비 한 1조 정도 네네. 줄었어요. 줄어져 있다라는 네.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메모리 가격이 떨어진 것도 있지만 시안 공장의 사실상의 셧다운 정도가 좀 영향을 미친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3개월 동안 뭐 거의 생산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시안은 그러니까 중국 시안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페이드아웃 해야죠. 그래야겠죠. 아니 페이드아웃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거기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런 뭐 모르겠 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국제 정세가 또 바뀌어서 또 미국이랑 중국이랑 또 극적으로 어떤 시점이 되면 또 뭐 지금 미국에서는 또 트럼프 쪽이 또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런데 이 또 뭐 어쨌든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 혹은 중국이 치고 올라올 때마다 미국에서 자꾸 꿀밤 때리고 국내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휘말려 가지고 하는 경험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 생산 플랜트를 그쪽에 더 치울까? 더 짓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상시적 리스크가 돼버리면 어쩔 수 그건 발을 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연한 쓸 만큼 쓰고 지금 중국 시안 공장에서 128단 하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뭐 거기서 또 할지 또 좀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워낙 D램 캐파였던 그 비중이 중국 우시가 반 정도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반도체 업황이 빨리 좀 확 치고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당장 투자한다니까 내년에 일부 장비 업체들은 지금 생각지 않았던 그래도 매출이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약간은 좀 들떠 있는 워낙 좀 안 좋아서 그렇죠. 뭐 좀 어렵긴 네. 하지만 생각지 않았던 추가 발주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잘 벌어야 내려오니까 돈 빨리 반등하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신 거죠? 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